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병아 여러분들. 갑진년 임신월은 2024년 하고도 8월입니다. 벌써 8월이라니 믿기지가 않습니다. 네, 입추예요. 8월달에는요. 자, 입추가 되면은 이제 시원해질 것 같죠. 안 그래요. 더워요. 8월 말까지 덥습니다. 9월 초나 돼야 시원한데 이 태양의 기운, 우주의 기운을 입추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임신월을 맞이했다라는 것이죠. 자, 임신이라는 이 기운 자체, 이 글자는 입추와 굉장히 어울립니다. 그리고 갑진년 임신월입니다. 여러분들 2019년 한번 비교해보세요. 기해년에도 임신월이었어요. 이때는 어떨까요? 좀 더 서늘하죠. 근데 갑진년 임신월에는 이 갑목이 항상 갑목이 2024년에 이 갑목이 문제입니다. 갑목이 밑에 편재를 깔고 있고 그래가지고 욕심이 좀 많아지는 때인데 그럼 여러분들한테 이 갑목이 뭘까요? 이 인성의 욕심이 많아진다. 그래서 내가 공부한 거 분명히 내가 써먹었는데 이게 잘 될까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인성이라면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분들의 문서라든지 그러니까 자꾸 뭐 집을 사고 싶다, 뭐 건물 사고 싶다, 아니면 무슨 또 이런 명리 공부하고 싶다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 또 승진하고 싶다. 승진도 인성의 승진은 관의 승진보다 더 높잖아요. 그 24년도를 보내고 계신데 임신월이 왔다라는 거는요, 이 갑목한테 좀 제 자리를 준 거예요. 너 잘 해봐 하고 좀 품위를 이제 승격시켜 준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성이 승격되어 있죠. 병화 여러분들에게 이 갑목은 인성이 승격되었다. 자, 그러면 이제 제대로 공부 시작할 수 있고 제대로 승진해 볼 수 있고 인성으로 돈 벌 수 있고. 자, 인성으로 돈 번다는 거는 이게 평생 버는 거예요. 재성으로 돈 가져오는 거는 잠시 잠깐일 수 있는데 인성은 평생 돈 벌 수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임신월 8월 달에 그 인성에게 좀 제자리를 준 느낌이다. 그러면 이 임신이라는 글자가 여러분들에게는 관과 재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과 재, 재생관 하는 거죠. 재생관, 이거는 여러분들이 바깥 활동을 활발하게 하셔라 라는 것입니다. 원래 병화라는 이 태양의 기운이 그러하죠. 자, 좀 지어볼까요? 그래서 병화, 물상으로 한번 보면은 병화 여러분들은 태양이잖아요. 제가 이렇게 표시해놨죠. 병화 태양인데 이 갑목을 이 키우는 그 모습이잖아요. 여러분들은 갑목이 나한테 뭐예요? 인성이지만 내가 또 얘를 또 키워가는 모습이에요. 그쵸? 목생화가 아니고 뭔가 화생목 같은, 제가 좀 패러다임도 가끔씩 이렇게 바꾸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근데 임신월이라는 거는 얘가 이제 딱 뭔가 좀 갑옷을 입은 느낌이다. 갑옷을 입은 느낌이다.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8월은 이렇게 품이 있고 또 내가 정말 옷을 이렇게 딱 예쁘게 차려 입고 또 돈 쓸 때 쓰고 이런 분위기. 돈을 쓸 때 쓴다? 그러면은 내가 장사를 한다 그러면은 이제 좀 돈이 들어가겠죠. 홍보를 좀 해야 되겠죠. 나 자신에 대한 홍보도 되는 것이고 또 영업도 되는 것이고요. 이게 관이고 이게 재잖아요. 임신이. 그쵸? 그러면은 요 바깥 활동을 하던데 내가 정말 이 좀 차려 입고 나가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재생관, 관인 상생도 돼 있어요. 물론 이것을 편인이라 하고 여러분들에게 수, 임수는 편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사주에 아주 수가 없다 그러면 편관이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 조금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2022년 한번 생각해 보시고, 편관이 없는 분들이 이렇게 갑자기 오면, 근데 그때 한번 겪었잖아요. 그래서 너무 놀라지 마시라. 편관이 와도요. 그리고 밑에는 편재예요. 그쵸? 여러분들의 활동 무대는 편재이다. 활동 무대, 넓어진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천간은 여러분들의 이 겉모습, 아니면 머릿속 생각, 아니면 내가 뭔가 이루려고 하는 것들, 이건 편관은 굉장히 센 거예요. 남들한테 아직 보여주진 않아도 내 마음속으로도 엄청 세게 마음먹은 것들, 그런 것들을 바깥에서 펼치면은 대박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병화 여러분들, 그러면 인호수를 신자진 순서대로 봐보겠습니다. 병인 일주 볼게요. 자, 병인 목생화하는 여러분들은 편인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요, 이 갑목이라는 2024년에 띄운 편인, 인성을 띄웠다라는 거는 뭐가 될까요? 이제 뭐 자격증을 딴다, 승진한다 이런 것들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갑목에 좀 힘을 실어준 느낌, 임신이잖아요. 여러분들한테는 재관이라는 얘기예요. 자,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들이 바깥 활동, 좀 외부 활동을 많이 하게 되면 인성이 진짜 이제는 커져가는 거예요. 이게 수생목 목생화 된다. 그래서 정말 승진할 수 있는 그런 운이다. 인신충까지 왔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충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에게 가을, 인신충, 변화라는 내용입니다. 완전한 변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목화의 기운을 내년 것부터 쓰는 것들을 지금부터 연습하시는 겁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여러분들, 어쨌든 간에 이 목을 띄우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목화가 너무 많은 사주이다라고 한다면 볼게요. 목화, 이 양의 기운이 많다 그러면은 이 임신, 이 음의 기운이 온 것이 뭔가 반대의 기운이 왔거든요. 진짜로 반대의 기운이 왔기 때문에 의외성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원래 금수의 기운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무난하게 지나갈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목화가 많은 분들이 이 8월이 좀 의외성으로 내가 좀더잘될수 있고, 문서 취득할 수 있고, 이사 갈수 있고, 이런 운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의 보너스 타로 카드는요, 을해입니다. 역시나 자격증 따고, 또 내가 문서 취득하고 뭔가 좀 품위가 있어 보이는 내용이죠. 을해라는 것이요. 그래서 내가 윗사람에게도 좀 도움을 청할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고, 기관의 도움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다음 병오일주. 병오라는 것은 여러분들 이 간여 지동으로서 이 불기둥이다. 그런데 임신이라는 글자는 나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것은요, 재, 편재예요. 편재라는 거는 여러분들의 재미, 재미도 있고 또 돈도 쓰고 이런 거거든요. 여행도 가고. 그리고 신이라는 글자 자체가 벌써 뭔가 좀 시원한 글자잖아요. 시원함이 시작된다, 입추. 그래서 뭔가 이제 이때 더 놀러 가시는 분들이 뭔가 좀 돈도 좀 아끼고 이런 분들이 좀꽤 계시더라. 8월 뭐 초, 중순, 말, 이 정도에. 그래서 재미 찾고 돈 찾고 돈도 쓰고 이런 기분인데, 거기서 이제 관의 기운이 왔어요. 그래도 겉으로는 아, 정말 내가 한턱 쏠게 이러면서도 속으로는 아, 이제 회사 걱정 이런 것들, 이제 먹고 살 걱정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수라는 건 어쨌든 여러분들의 편관이라는 것입니다. 편재, 편관. 여러분들이 만약에 가을, 겨울생이라도 그렇게 영향을 받지는 않을 거예요, 편관에. 근데 너무나도 이제 신약하다 하시는 분들은
가을 겨울생이면서 너무 금수가 많은 분들은 조금 신경 쓰이는 일이 많을 수 있고, 여러분들이 뭐 봄, 여름생이다 하시는 분들은요, 그냥 요 재미를 즐겨라라는 것이고, 또 나의 명예운을 좀 올려라라는 것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좀 베풀고 뭐 이런 모습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정묘라는 보너스 타로 카드입니다. 여러분들의 이 예술적 능력을 발휘한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술적 능력은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또 프리랜서 하시는 분들, 개인 사업 하시는 분들에게 더더욱 좋다라는 것이고, 아이디어를 잘 써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돈이 되는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재능 발휘, 돈 되는 일, 아이디어, 여러분 명예운 올리고. 자, 그리고 병술입니다. 자, 우리 병술은 이 밑에 화약고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죠. 병술. 근데 올해가 이제 진술충이에요. 자, 변동 변화가 꽤나 많으실 텐데, 물론 안 그런 분들도 있어요. 원래 뭐 이렇게 인오술 해가지고 이렇게 꽉 잡혀져 계시는 분들. 하지만 이제 갑목에게 이렇게 힘이 들어간 24년 임신월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성에 힘이 들어갔다. 진술충이 그 충, 이게 발, 일어나지 않았다라면, 이 8월부터 이 인성의 변화가 일어난다. 인성의 변화는 승진 혹은 이사. 여러분들 제일 그, 또,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사. 인성이라는 건 여러분들 또 어머니도 되잖아요. 그래서 어머니의 건강 이런 것들도 되고, 인성이라는 건 내가 이렇게 딱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냐? 내가 받아 먹는 걸 수도 있는데, 자 보세요. 임신월이라는 이 외부 활동, 돈도 쓰고 홍보도 하고 영업도 하고 이 외부 활동을 해야지만이 내가 정말 이 사회로부터 받는 그 갑목이라는 거 있잖아요. 갑목은 내가 계속 키워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재라는 거, 여러분들 이 재는 잠깐이에요. 돈, 펜타클 이건 잠깐인데, 이 인성을 내가 취득하게 되면은 평생 먹고 살수 있단 말이에요. 인성 취득은 뭐냐? 자격증도 되고, 또 내가 뭐 건물을 살 수도 있는 거고, 문서 써가지고 누구와 계약한다라는 그런 내용. 그리고 내가 배운 지적 지혜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걸 평생 쓸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가져온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사도 마찬가지죠. 이제 편하게 살수 있는 곳으로 간다라는, 이사 간다라는 것도 돼요. 사무실 이사도 되고요. 여러분들의 보너스 타로 카드는 천살입니다. 윗사람의 도움이 있겠다. 양 그러죠. 이제 무언가를 키워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옥황상제님 같아요. 그쵸? 여러분들 도와주러 오신 것 같습니다. 메시아 같아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의 병술까지 봤고요. 자, 다음 병신일주 볼게요. 자, 병화가 이제 신금을 가지고 계신다. 병신일주라든지 아니면 팔자인데 이 신월에 태어난 병화라든지 아니면 내가 병신월에 태어나도 이 중요한 글자라고 생각하신다면 보시면 좋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화극금 하니까 원래 편재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인데, 이 가을에는 여러분들 항상 편재가 와요. 그쵸? 신월에는, 이게 8월에는 편재가 옵니다. 근데 위에 뭐가 있나가 중요한 거예요. 편관이 왔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을생, 겨울생이다. 가을, 겨울, 생이다. 이러면은 신약하죠. 신약한 분들은 이거는 반드시 신약한 거예요. 왜냐면 월일지에 이렇게 가을, 겨울 이걸 가지고 있으니까, 금수를 가지고 있다. 이런 분들에게는 이 관에 대한 부담감. 그러면 내가 세금을 안 냈네. 뭐 아니면 이 회사에서 뭐 나한테 일을 많이 시키네. 아니면 그냥 심리적으로도 부담감이 된다. 자, 그러면은 봄생이나 여름생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시원한 기운이 들어와서 새로운 기운이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자,
새로운 기운이 들어오면 무조건 좋은 거냐? 그건 아니다. 그래서 내가 잘 대비해야 된다라는 건, 새롭다라는 거는요, 갑자기 뭐 보일러가 고장 날 수도 있고 뭐 가스레인지가 잘 되던 게 고장 나가지고 그냥 새 거로 바꾸고 뭐 이런 모습이에요. 이 지지에서의 편제 활동. 자, 돈이 쓸 수도, 돈을 쓸 수도 있고 돈이 나갈 수도 있고 그냥 근데 내가 일부러 더 뭐 돈을 써서 홍보할 수도 있고 이런 모습. 자, 어쨌든 근데 신자 진의 합으로 이루어지는 이 위에 뜬 천간 수. 그래서 수에 대한 미련을 좀 버려야 되는데 그 미련을 못 버리게 하는 8월 달이 되죠. 여러분들 약간 좀 미련이 생긴다. 미련이 남는다. 미련이 남는다. 그래서 뭔가 좀 막차 탈 일 있으면 타줘야 되고 그런 것들은 그냥 시원하게 8, 9월에 해버리고 끝내야 된다라는 거는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간단하게. 자, 여러분들의 보너스 타로 카드 이거죠. 임인입니다. 임인은 무엇일까요? 수생목 하니까 이거는 식신이고 좀 이동수 이런 거죠. 아무래도 여러분들한테는 이 반대의 기운이죠. 임인은. 그래서 뭔가 새로운 게 확실하게 들어온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들어온다. 새로운 공간으로 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새로운 게 들어왔을 때 놀라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차분하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자, 다음을 보면 이제 병자. 병자일주. 우리 병자는 관을 깔고 계시는 분들이죠. 이 정관이라 그래요. 정관. 자, 올바른 분들인데 여기 이제 편관을 띄웠고 임신월이죠. 자진합도 했네요. 자진합, 신자진합. 그러면 이때야말로 여러분들의 어떤 사회성이 굉장히 올라간다. 그러면은 사회성이 올라간다, 명예운이 올라간다 라고 하는 분들이 꽤나 계실 겁니다. 그래도 약간은 좀 신강한 분들이 더 유리하겠죠? 아니면은 아예 종, 이게 뭐예요? 종강격? 아, 종관격? 종관격? 종관격이라고 하나? 어쨌든, 아예 수가 많거나, 그냥, 아예 이제 목화가 있으신 분들, 대체적으로 목화가 있으신 분들은 이 수의 기운을 잘 받아들일 수 있다. 자, 이 진연이라고 하는 거는 수를 집어넣어야 된다 그러는데 아직 아니에요. 아직 막차 탈 일이 남아있다. 그래서 승진이라든지 막차 탄다라는 거는 또 내가 공부해야 된다라든지 내가 뭐 비자를 딴다라든지 비자 뭐 이런 것들 해외를 간다라든지 내가 그동안 하고 싶었던 것 미뤄왔던 것들 이런 것들을 8월 9월에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종관격, 이거 생각났어. 종살격, 종살격도 있고 또 뭐가 있죠? 종강격, 종살격, 종악격, 종재격. 근데 종격은 상당히 보기가 힘든다는 거, 그건 4주 강의할 때 따로 말씀드리겠다라는 것. 자, 그래서 여러분들 뭔가 좀 막차 탈 기회 있다. 아직 늦지 않았다. 무조건 집어넣기 전에 한번 쓰고 집어넣자라는 거예요. 아직 늦지 않았다라는 거. 자, 여러분들 보너스 타로 카드는 경자, 음적인 기운이 나왔네요. 역시나 새로운 금수의 기운,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내년, 후년 이 3년간이 편하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고 잘 마무리하는 과정. 사실 그게 8, 9, 10, 11, 12, 1월 달까지거든요. 사실 운을 길게 받아들이고 싶지만 어쨌든 우리는 지금 8월 단기 운세 어떻게 될지 좀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기회 있으면은 움직여라 라는 거예요. 칼을 써라 라는 거예요. 예, 지금은 잠자코 있지만 조금 더 움직여라 라는 상관의 기운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정관을 가지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그 반대의 기운을 한번 써보는 것도 좋다라는 것. 예, 화생토의 기운으로 모이게 하는 거잖아요. 그쵸? 신자진. 내가 마무리도 하는 것이고. 이렇게 병자일주. 길게 좀 봤네요. 병자일주 다음. 병진. 병진이라고 함은 여러분들의 이 식상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진년이 24년도가 이제 반이 지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게 식신이라고 하여도 여러분들은 진진자형으로 인해서 굉장히 움직임에 제약이 있다. 어떤 결정 장애가 생겼었다라는 것이 있는데요. 잘 마무리해야 돼요. 특히 이 회사를 그만둔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남편과의 이제 정리한다라든지 아니면 자식의 독립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것들 결정, 독립, 뭐 이별 이런 것들에 대한 결정과 끝맺음이 필요한 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관에 대한 미련이 남는다 하시는 분들은 이 8, 9월에 좀 써먹을 수 있다. 관에 대한 미련은 뭐냐면 대출 받아야 된다. 아니면 내가 국가 혜택을 받아야 된다. 기업 혜택을 받아야 된다. 나보다 윗사람, 어떤 상대방, 사회, 단체에서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좀 이렇게 도움도 청할 수는 있는 때이다라는 것이고요. 아무래도 갑진년 임신월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재관인이 다 떠 있는 때예요. 이때는 외부 활동 열심히 하시면 분명히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다. 자, 보너스 타로 카드는 망신살입니다. 여러분들 망신살을 걸록이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힘이 생긴다라는 내용이에요. 내가 힘이 생길 수 있도록 윗사람이 도와줄 수도 있는 거고 우리 가족이 도와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심리적으로 좀 이렇게 힘 내가지고 더 때로는 더 과하게 이렇게 나가셔도 된다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망신살이라는 건 여러분들 무대에 선다는 느낌이에요. 여러분들을 드러낸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병진일주까지 왔습니다.